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입문자 후보자를 위한 레슨 참 오랫동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숨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해서 제가 중간 점검을 했었죠. 셋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테이크백, 그 다음에 업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왼발 디뎌, 옆구리 접어, 사이드 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힙과 손목의 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걸 전부 조합을 해서 연습하는 방법, 왼발 디디어 접어 턴, 왼발 디디어 접어 턴, 왼발 디디어 접어 턴. 이때 손목 턴도 본인의 그립 양에 따라서 조절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도를 또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임팩트가 끝났으니까 릴리스를 하러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릴리스도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그냥 강조했던 그런 스타일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방식으로 레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 떨궈 했었죠. 그리고 들어, 뻗어 이렇게 해서 그 스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뭐 그 지금 차근차근 오시는 분들은 들어, 뻗어가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혹시나 궁금하면 이쪽에 다시 한번 가셔서 들어, 뻗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병욱 프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드롭 뻗어는 쭉 팔을 뻗는다. 쭉 팔을 뻗어서 이 모양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뻗었을 때 나이스 캐치, 공이 날아간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드롭 뻗어는 하나 섀도우 트레이닝이기도 합니다. 섀도우 트레이닝. 그래서 내가 그 자세만 만들면, 또 섀도우 트레이닝 뭔지 모르죠? 섀도우 트레이닝, 여기에서 또 한번 미들 섀도우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섀도우 트레이닝에 대해서 보면은 아, 뻗어가 그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보시면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봐요. 여기에서 다운스윙 할 때 디디어, 그 다음에 옆구리 접어, 그 다음에 턴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팔을 뻗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팔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죠. 원래 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팔이 펴지는 것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언제 얼만큼을 뻗고 그 다음에 얼만큼을 돌려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는 이 리딩 엣지 부분을, 앞면 페이스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편하게 평평하게 돼 있죠. 근데 뒤쪽은 이 모양에 따라서 뭐 캐비티냐 머슬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두툼하기도 하고 착 날카롭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테이크백을 할 때 이 부분이 클럽 페이스가 제 등각도랑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면 제 등각도와 대칭이 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갔을 때 쭉 접었어요. 그리고 팔을 뻗는데 여기서 뻗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릴리스 포인트가 돼야 되냐면, 일단은 내 하프 스윙까지 와야 돼요. 하프 스윙까지 왔을 때, 자, 여기서 이제 화면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쭉 임팩트 후에 팔을 뻗었을 때 요 리딩 엣지가 제 등각도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일단 내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너무 빨리 턴이 돼서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고,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덜 감겼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릴리스. 오늘 릴리스하고, 자, 봅니다. 자, 보이세요? 그래서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리까지 왔을 때는 지난번에 백스윙을 했을 때 이 클럽 페이스가 내 손하고 겹치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릴리스 포인트도 여기에서 제 손하고 겹치는 위치까지 가져도 됩니다. 꼭 그 위치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서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이러면 팔이 안 펴질 수가 없어요. 왜? 힙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제가 이것도 하나의 소주제로 해서 레슨을 드리겠지만, 왜 릴리스를 할 때 팔이 안 펴집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턴을 안 해서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 피는 거예요. 그냥 턴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왼팔이 이렇게 접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윙 형태가 돼요. 그래서 쭉 펴는 이 연습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선수같이 보이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릴리스가 내려오면 턴 돼서 임팩트 끝났죠? 그럼 쭉 팔이 뻗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뻗어지냐면, 클럽 페이스가 약간 하늘을 본 형태가 아직은 되겠죠. 하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왼팔 다치니까.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역시 대칭으로 덮이면서 왼손으로 돌려줘도 되고 오른손으로 도와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대칭면으로 해서 우리 백스윙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피니쉬 들어갈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쭉 클럽 페이스가 약간 하늘 보는 형태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진짜 그렇게 했나 안 했나는 스피드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여기서 백스윙 뭐 이렇게 들고 회전 그리고 디디어 접어 그 다음에 턴 그 다음에 뻗어죠. 그래서 릴리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썩 나쁘진 않지만 제가 아마 릴리스 때 제 섀도우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좀 더 하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가고 딱 한 아까 요쯤이 제 등각도하고 맞는 거죠. 제 등각도와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릴리스에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피니시까지 넘어갔지만 약간 지금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다는 건 릴리스 자세에서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좀 닫힌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스퀘어 포인트인데 저는 한 이 정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쩔 수 없는 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가운데로 돼서 왼쪽으로 떨어진 건 저는 제 나름대로는 잘 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스타트를 우측으로 출발시켜서 드로우를 치기 때문에 저 구질이 괜찮은 건데요. 자, 다시 똑바로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뭐 썩 나쁘지는 않아요. 거의 뭐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오지만 약간 우측으로 밀린 거 봐서는 이제 손목이 약간 움직였겠죠. 그리고 그럼 드라이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드라이버로 하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디디어 옆구리 접어 그 다음에 턴 해서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드라이버는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닫힌 느낌으로 쳐줘야 큰 원을 그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원심력을 잡고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닿는 형태로 쳤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릴리스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것도 오른쪽으로 거의 뭐 스트레이시지만 약간 우측으로 페이드 형태가 나왔어요. 그건 결국에는 제가 임팩트 후에 여기에서 약간 요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리는 정말 미세한 차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원칙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빡빡한 느낌으로 치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우측 보고 여기에서도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이렇게 살짝 더 들어와 이렇게 더 들어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칠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을 잡으면서 치는 게 골프는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지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릴리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릴리스 원칙, 팔을 쭉 뻗었을 때 이 리딩 엣지가 내 등각도와 맞아야 된다. 그리고 릴리스 이후에 이제 피니쉬가 들어가는 형태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대각으로 해서 대칭되게 접히면서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마지막 피니쉬 레슨 때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릴리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팩트 후에 굉장히 가속이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하나 치는 그런 연습을 해서 나에게 맞는 손목 각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찾기 바랍니다. 참 기초 레슨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히고 나면 지워야 됩니다. 다 머릿속에 두고 몸으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디선가 엉키니까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하시고 또 저도 기초 레슨 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광고 끝까지 보고 잊지 마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